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오늘 벌써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달 동안 뭐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한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만 계속 막 복잡하고 시끌시끌해서 그런지 뭔가 바쁘게 움직인 것 같은데 딱히 뭐 남는 게 없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매일, 매주, 매달 좋은 결실을 맺을 수만은 없죠. 늘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휴식 타이밍도 필요한 거니까 10월 달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이번 달제 매매 내역도 정리를 해보면 이번 달은 보유 종목 정리에 힘을 쓰기는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죠. 우선 1%라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매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솔루션 대한항공을 수익 실현했고요. SK텔레콤은 지난번 매매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물적 분할 이슈 나오고 우선 바로 손절을 했죠. 근데 LG화학과는 좀 경우가 달라서 후회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제가 단타를 노리고 매수를 해봤는데요. 좀 장이 이렇다 보니까 단타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충분히 단타를 할 만한 실력이 될 때, 그때 매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초단타 매매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스킬을 전혀 모르거든요. 아무튼 이런 시장에서는 자신 없으면 접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합계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4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다행히 빅히트 덕에 이번 달에 총수익도 플러스를 유지할 수는 있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주식 애소리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선강퉁이라고 해서 중국의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가 가능해진 뒤에 한국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서 선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가능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제 담당 PB가 요 해강 위시라는 종목을 추천해서 사줬어요. 중국에서 CCTV, 이런 영상 보안 장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이었고, 당시에 굉장히 핫했죠. 근데 그 매수한 날이 거의 최고점이었어요.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 막 심하게 터졌고 맨날 막 주가 빌빌 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안 좋은 게 해당 기업의 정보를 바로바로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도 안 서고 괜히 모르는 기업에 비중 더 늘리지 말고 한국 기업에 집중하자. 국내 주식이나 하자라고 생각하고 버려두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쭉쭉 오르더라고요. 사실 급등의 이유 아직도 몰라요. 그냥 거의 2년을 보유했는데 플러스 됐길래 팔았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요. 동그라미 친 부분쯤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거든요. 2018년 3월. 근데 말 그대로 존버죠. 그냥 존버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플러스 내고 팔 기회를 주네요. 근데 여러분, 존버가 물론 최선의 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도 잘은 모르지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더라면 혹은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면 더 빨리 털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보시면 손익 금액의 절반이 거의 거래 비용으로 다 나갔어요. 매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죠. 저는 게다가 수수료 혜택 이런 거 활발할 때 매매를 시작한 계좌가 아니니까요. 이게 뭐 우대 수수료 이런 것도 전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주식할 때는 꼭 수수료 우대 혜택 있는 증권사, 그리고 환율 우대 적용되는지,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시세도 무료로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서 선택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원화 기준으로 65,531원 정도 수익을 내서 이번 달 살림살이에 조금 보탬이 됐네요. 네, 그리고 아, 이번 달잘 참다가 어제 오늘 한 종목씩 샀어요. 어제는 카카오 2주, 오늘은 삼성 SDI 2주. 이렇게 진짜 발만 담궜는데 카카오는 우선 언택트 관련주 최근 좀 소외받으면서 40만 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30만 원대 기록하고 있죠. 근데 또 실적을 보면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단 말이죠.
카카오톡 선물하기, 뭐 카카오 쇼핑 라이브 이런 쇼핑 부문 아주 크게 성장을 했고 확 죽었던 광고 부문도 살아났고요. 저는 앞으로 좀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뭐 카카오 뱅크 IPO 계획도 좀 있는 데다가 일본의 웹툰 플랫폼이죠. 피코마도 뭐 대박을 내고 있다고 하고 뭐 그래서 요 정도면 좀 사봐도 되겠다 싶어서 어제 발을 담근 거죠. 사실 실적 발표가 다음 달 11월 5일이니까 그 전에 1%라도 수익이 나면 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3%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아주 실망감을 안겨주네요, 제게. 뉴욕 증시에서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다 뭐 올라줬고 대표 기술주들 이렇게 다 상승했길래 기대를 했건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달에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것 때문인가? 아무튼 그리고 삼성 SDI는요 제가 사실 28일에 단독 기사를 하나 보고 여러분께 내용 공유해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촬영을 못 했거든요. 딱 요 기사였고요. 제목만 봐도 뭔가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브로맨스가 탄생하나 싶고 또 25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고 굉장히 구미가 확 당기는 기사 제목이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차가 지난달 말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 배터리 3차분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삼성 SDI가 응차를 결정하고 관련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작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eGMP에 탑재할 배터리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 명칭을 붙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이렇게 신차 3종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잖아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 매매일지 참고해주세요. 근데 이 GMP 1차 물량, 그러니까 아이오닉 5에 들어갈 배터리는 SK이노베이션이 수주를 했고요. 2차 물량, LG화학과 CATL이 나눠서 확보를 했어요. 근데 3차 발주액은 1차와 2차 물량을 더한 것보다도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3차 발주에 삼성 SDI가 응차를 했다는 거죠. 1차분이 10조 원, 2차분이 16조 원 규모였다고 하니까 3차분은 3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야 세계 4위 그리고 국내선 2위를 하는 배터리 제조 업체니까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지금까지 대부분 참여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그동안 현대차 그룹만은 예외였어요. 물론 현대차 프로젝트에 아예 참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뭐 대외적으로 싸움이 난 건 아니니까 그냥 형식적 참여만 했던 거죠. 서로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그냥 단순 응찰이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이 1995년에 삼성 자동차를 설립하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아주 삼성과 현대 누가 봐도 숙명의 라이벌 관계였죠. 그럼 뭐 이번 응찰도 그냥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요? 왜 단독 기사가 나오고 난리냐고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현대차 코나 EV 화재 사고로 현대차와 LG화학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돌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현대차가 LG화학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 왜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결함 때문에 그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가 소음과 진동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때 신차용 타이어에서 사실상 한국타이어를 제외시켰었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LG화학을 배제시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삼성 SDI까지 껴서 좀 더 폭넓은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친하다는 부분입니다. 사석에서는 정 회장이 이 부회장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두텁다고 해요. 그동안 좀 선대 때의 해묵은 갈등 관계를 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건 그야말로 그냥 긍정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실제로 정 회장이 지난 5월에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를 가장 먼저 방문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현대와 삼성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기차용 전장 장비를 LG전자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와 통신기술의 세계 최강자는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이번 배터리 공급 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데에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네, 삼성도 이번에는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네요. 물론 아직 발주를 따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발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의미 있는 부분이라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삼성 SDI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이번 3분기에 매출 3조 원 이상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잖아요. 삼성 SDI의 사업 부문은 크게 전지와 전자재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지 부문은 또 중대형 전지와 소형 전지로 나눠볼 수 있죠. 중대형 전지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가 되겠고요. 소형 전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파우치 배터리나 뭐 전동공구 그리고 모빌리티 등에 공급되는 원형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자, 전자재료 사업 부문에는 TV, 모니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편광 필름이나 또 OLED 소재들 속해 있어요. 근데 이번 3분기에는 모든 부분이 호조세를 보였는데 특히 표를 보시면 전지 부문의 성장이 굉장히 가팔랐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전지 부문에서도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수익성 개선이 이번 깜짝 실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3분기에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을 했고 4분기부터는 좀 추가적인 손익 개선이 예상된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 분기마다 수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제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LG화학이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국내 배터리사들 중에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 구조를 만들었고요. 뒤이어서 삼성 SDI도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기 시작했으니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삼성 SDI 측은 내년에 출시하는 젠5 배터리가 기존 제품 대비해서 원가를 20% 절감하는 동시에 에너지 밀도는 20% 이상 늘렸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출시될 젠6, 젠7 배터리도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좀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것도 그렇고 뭐 요즘에 LG화학 오늘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이 결정이 됐죠.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그렇고 또 배터리 화재 사고 문제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꺼리찍한 것들이 많아서요. 이럴 때 삼성 SDI가 쉬고 나가면서 좀 좋은 대안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데 오늘 제가 분명히 굉장히 저가에 매수 주문을 걸어놨었거든요. 한참 기다리다가 기다려도 체결이 안 되고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그냥 또 고가의 시장가로 주문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5%대 가격에 사도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또 장막판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니까 도대체 난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한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 눈물 나는 잔고 현황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추가 매수 안 한 게 다행이죠. 잘 기다리고 있어요. 확실히 돌아설 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다음 달엔 웃을 수 있겠죠? 이따가 장마감 싹쓸이로 다시 만나요.